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퍼즐을 풀어라. 아만다 디 어드벤처. 시작하면 이모님의 편지를 읽으며 시작하는데 무려 집을 준다는 파격적인 내용. 이모님 최고! 물론 약간의 불길함이 있긴 하지만 저는 다락방에 왔습니다. 이모님의 말씀대로 웬 비디오가 있어 시청하는데 이 비디오를 시작으로 멈추지 못하는 비디오 지옥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시청하면 갑자기 아만다와 올리가 나옵니다. Hi, I'm Amanda. 어 뭐야? I'm Wooly.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 파이가 좋거든요. 복숭아 파이. 그치? 아니 왜 물어봤어? 게임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로 아만다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미친 사이코 아만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다가 정답의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독재자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답동 요새끼.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종종 이상한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사과 파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테이프를 다 보면 어? 오븐이 생겼어. 현실에서도 오븐이 생깁니다. 마법인가? 그렇게 백종원 선생님도 울고 갈 사과 파이를 제작하면 40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넣고 됐죠? 지금 그럼 뭐 비디오가 나오는데요? 네, 초반에 말씀드린 비디오 지옥이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 이후의 양상은 대부분 비슷한데 사이코 아만다가 친구한테 택배를 보내는 비디오. 근데 친구 이름을 모릅니다. 미친 새끼. 그 다음 올리가 다치는 비디오. 이 사이코 표정을 보세요. 둥글게로 한 대 때리고 싶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비디오에서 각종 시계 힌트를 얻고 현실에서도 시계들을 따라 돌려주면 그렇지! 또 비디오를 얻을 수 있죠. 신난덩. 이번 비디오는 죽은 여우를 보면서 하회탈 웃음을 짓는 아만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썩은 것 같다는 내용. 맞는 것 같은데? It feels far away. Amanda, 오. Something is wrong. 올리 화났어.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that everything rots? Of course not, Amanda. I'm not asking you. 오 싸운다. Answer my question. You don't have to answer that. 갑자기 펼쳐지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당황스러운 질문. 이 질문에 저는 응 아빠가 좋아. See? 맞아. 전부 다 괜찮아. It's all fine. 오 화났어. 어! 어 뭐야? 죄송해요. 어 제가 움직이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다음에 맞다고 할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아 죽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럼요. 아니요 저는 말고 제가 죽는다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이모집은 물 건너갔습니다. 끝.